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딸기 모종을 얻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딸기 모종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크게 딸기 씨를 뿌려서 싹을 틔어서 얻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저도 여기 딸기 씨를 심은 상태예요. 하지만 사실 굉장히 키우기가 힘들어요. 발화도 잘안 되고, 만약에 싹이 튼다 해도 모종으로까지 얻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딸기는 줄기 번식을 하는 식물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 안쪽에서 이렇게 가느다란 줄기가 쭉 나오게 돼요. 이게 런너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하나에 벌써 이렇게 지금 큰 잎이 생겼잖아요. 이게 화분 포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벌써 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화분에 심어 볼게요. 이 런너의 뿌리 부분을 이렇게 새로운 포트의 흙 안에 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정핀을 그냥 두면 이렇게 빠지니까 이런 고정핀으로 아니면 클립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납니다. 이 런너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을 새로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딸기 모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줄기는 한두달 정도 후에 자를 거고요. 이 새로운 하나의 독립된 포트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딸기 인공수정하는 법과 딸기 줄기 런너를 통해서 새로운 모종을 얻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